동원하라 이야기 산책 빨간 모자. 옛날 어느 마을에 빨간 모자가 잘 어울리는 한 소녀가 살았어요. 아이는 언제나 빨간 모자를 쓰고 다녀서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부를 때 빨간 모자야 하고 불렀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빨간 모자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빨간 모자야, 이 음식을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렴.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는구나. 네, 알겠어요, 엄마. 제가 잘 가져다 드릴게요. 한눈 팔지 말고 할머니 댁으로 곧장 가야 된다, 알겠지? 네. 빨간 모자는 음식 바구니를 들고 길을 떠났어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며 걷다 보니 어느덧 숲에 이르렀어요. 숲속은 나무가 울창하고 예쁜 꽃이 많이 피어 있었어요. 빨간 모자는 귀여운 다람쥐 토끼와 놀며 즐겁게 숲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때 꼬르륵 꼬르륵 배가 고픈 늑대가 나타나 말했어요. 얘야, 어디 가니? 빨간 모자는 대답했어요. 할머니 댁에 가는 길이에요. 거기가 어디니? 저기 숲길 끝이에요. 그렇구나. 와, 이 꽃 좀 봐라. 참 예쁘지? 이 꽃을 꺾어가면 할머니께서 참 좋아하실 거야. 늑대 말대로 꽃이 참 예뻤어요. 빨간 모자는 한 송이 두 송이 꽃을 꺾기 시작했어요. 크크크, 내가 먼저 가도 모르겠지? 빨간 모자가 꽃을 꺾는 사이 늑대는 몰래 할머니 집으로 쌩하고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꿀꺽, 늑대가 빨간 모자의 할머니를 한 입에 삼켜버렸어요. 어머나, 이를 어쩌죠? 빨간 모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할머니 댁에 뒤늦게 도착했어요. 똑똑똑, 할머니, 저 빨간 모자예요. 들어오렴. 그런데 할머니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어요. 편찮으셔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한 빨간 모자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지요. 그런데 정말 할머니는 조금 이상했어요. 할머니 눈은 왕방울처럼 컸고 귀는 기다랗게 자랐고 손에는 털이 송송 나 있었어요. 빨간 모자가 말했어요. 할머니, 몸이 많이 아프시죠? 제가 가져온 음식 드시고 힘내세요. 그러자 갑자기 할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크앙! 우와! 알고 보니 할머니가 아니라 아까 숲에서 본 늑대였어요. 살려주세요. 빨간 모자는 깜짝 놀라서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우와하! 맛있겠다. 얼른 먹어치워야지. 우와! 꿀꺽! 눈 깜짝할 새 늑대는 빨간 모자도 꿀꺽 삼켜버렸어요. 배가 산처럼 부른 늑대는 다시 침대에 누워 쿨쿨 잠이 들었어요. 이제 어떡하죠? 빨간 모자와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마침 숲에 있던 사냥꾼이 빨간 모자의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사냥꾼은 할머니 집으로 달려와서 잠든 늑대의 배를 찌익 갈랐어요. 그리고 빨간 모자와 할머니를 모두 꺼내주었지요. 고맙습니다, 사냥꾼 아저씨. 사냥꾼은 숲속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빨간 모자가 가져온 음식을 먹고 몸이 다 나았어요. 그리고 빨간 모자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답니다.